이게 쌀 음료예요. 이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문어가 엄청 크죠? 우와, 진짜 커요. 이 피문어는 맛이 어떻게 다르지 궁금해요. 이거를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 그 가위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리를 하나 잘라서 짜잔. 이렇게 색이 하얘요, 안에는. 와, 되게 부드럽다. 와. 아, 가리비 진짜 맛있어요. 와. 이게 짜장 소스를 무치니까 짜장의 달콤한 맛하고 이 해산물의 맛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 머리를 한번 씹어볼게요. 머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와, 머리 진짜 부드럽다. 이게 짜장 소스라서 약간 김치랑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짜잔, 파김치 잘 접어서 요 가리비 위에 이렇게 살포시 얹어서. 자, 여러분 먼저 드세요. 문어도 파김치 돌돌 말아서 짜잔. 문어의 촉수 맛이 특이해요. 약간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씹는 느낌이기도 하고. 확실히 피문어가 돌문어랑 다르게 부드러워요. 돌문어는 이게 뜯을 때 잘 안 뜯어졌었는데 피문어는
보여줘요. 여기는 알. 알이 노랗게 있어요. 해장용으로 완전 최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물메기 반건조인데요. 이것도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와봤는데 소스를 발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소스. 맛있을 것 같아요. 윤기가 좌르르르르. 이거를 말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말리니까 확실히 약간 북어 느낌도 많이 나고 맛 자체도 되게 고소해요. 그냥 소스에도 찍어 먹어볼게요. 오 뭐야? 어? 물메기탕이 진짜 부드러워서 씹을 게 없어요. 뼈만 조금씩 골라내시면 먹기 되게 편해요.